지난달 5월 20일부터 중국 쓰촨성에서는 벌써 14번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20일 중국 현실 시간 오전 8시 36분 36초에 중국 쓰촨성 야안시 한위안현에서는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10일 뒤인 6월 1일 오후 5시 8초에 이번에도 또 한 번 산샤템 근처의 쓰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속 두 번의 강진이 야안시에서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9일 후인 6월 10일에도 이번엔 또 한 번 쓰촨성 아바현에서 이번에는 그 11번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6.0부터 5.8과 5.2 등등 대부분 강진이었습니다. 지난달 5월 20일부터 무려 14번의 연속 지진이 산샤댐 근처 쓰촨성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중국 쓰촨성은 여전히 공포 분위기입니다. 쓰촨성에서 계속하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진이 만든 토사댐들의 붕괴도 시작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난달부터 폭우까지 내리면서 지진과 폭우로 인한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6월 12일 일요일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청두 지역에 내렸고 댐 붕괴 조짐으로 베이찬 등지에선 구조 작업을 벌이던 인민해방군까지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식수 부족, 부적절한 쓰레기 처리 등의 열악한 환경 등이 겹친 지진 피해 지역에서 대규모 질병이 창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의 지진과 폭우, 특히 남부 지역의 장마로 인한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로 피난한 이재민들은 식량과 식수 부족, 위생 문제들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는 붕괴하여 피해 지역으로 이르는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었으며 쓰촨성 내에 발전소 5곳과 변전소 6곳이 무너졌으며 산사태, 열차 탈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베이찬현에서 북쪽으로 3km 위 지점엔 이번 지진으로 축구장 30개를 합해 놓은 규모의 거대 저수지가 생겼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진으로 흘러내린 흙과 바위가 만들어낸 토사댐입니다. 원천에서 250km 떨어진 칭찬에도 5개의 토사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등 쓰촨성에는 지진 후 모두 18개 대형 저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토사댐의 붕괴 위험도 커졌습니다. 지난달부터 14번의 지진이 연속 발생하고 있는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 지진으로 이 무너진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함량 미달의 시멘트 사용, 규정에 훨씬 못 미치는 철근의 사용과 날림 공사로 인한 근본적인 건물 구조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쓰촨성 정부는 지진 취약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산샤댐과 바이어탄댐 등 댐 붕괴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댐 붕괴 위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할 경우에 혼란에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